B님이 쓰신 글인데요. 축원을 칭치면서 꼭책 보든지 해야지만 축원이 되는 걸까요? 일을 하려고 해도 축원문이 힘들어서 망설여집니다. 축원이라는 것은 이 축이라는 거는 빈다라는 거예요. 빌다. 빌다. 그래서 보통 독축 그래요. 독축. 우리가 독축을 한다. 독축을 한다. 독송을 한다. 송경을 한다 그러죠. 이 독이라는 거는 읽는다는 거, 읽는다는 거. 읽는다는 건데, 이 자성가요의 소원을 빈다. 경을 읽는다. 축원문을 읽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 비는 과정에서, 비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아가를 털지 않고, 마음으로만 비는 거. 마음으로만 비는 걸 이거 보통 염원이라고 그래, 염원. 염원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원이라고 해. 기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으면 좋겠다. 내가 짬뽕을 먹으려면은 맛있는 집이 걸렸으면 좋겠다. 아, 오늘은 로또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늙은이가 돼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일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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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 한순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축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축원문이라는, 경문책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아, 사고 안 나고 갔으면 좋겠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 남편을 직장에 보내면 오늘 무사히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도 학교 가서 싸우지 않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소원을 비는 거야. 내 소원을 빈다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느냐? 이번에 할로윈이라는 이태원에서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하는 곳으로 축제라는 것들도 원래 의미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페스티벌, 축제. 예, 축제, 축제, 축제할 때도 이거 비는 의미가 있어요. 축제. 축제도 빈다는 거야. 축제도 비는데 뭐를 하느냐. 페스티벌 제사 지내면서 빈다는 거야. 이 할로윈에서도 페스티벌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에서 농경 문화에서 생산 활동을 말해. 생산. 생산 활동 말해. 이게 축제란 말이야. 축제. 축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도 비는 거야. 그것도 비는 거야. 비는 거. 축이라는 건 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몸으로 비는 거는 몸으로 비는 것은 입으로 빌고 행위로 비는 거야. 입으로 비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주문이다, 축원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로 비는 것은 절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이 몸으로 비는 것은 손으로 빈다든지 머리를 조아린다든지 머리를 조아려서 고개를 숙이는 것 절이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으로 비는 것은 마음과 몸으로 비는 한걸 앞에서 정성이라고 그래. 정성. 정성스럽게 페스티벌에도 놀아도 정성스럽게 노는 거야. 근데 정성을 아무리 다해도 우리 인간이 비록 여러분이 무당일지라도 여러분이 무당이 아닌 일반 만약에 제갓집이라면 무당이나 사람이나 일반인이나 인간인 내가 아무리 빌어도 그것이 다 된다면 인간이 내가 빌어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로또 복권 당첨돼야 돼. 짜장면 집에 들어가면 전부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갔다 나올 때 전부 다 후회 없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어떤 행위라도 아무 후회 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데다 이루어져야 돼. 이것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안할수 있느냐? 안 하지 못해. 해요, 분명히. 해. 나도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나도 오늘은 유튜브 많은 사람이 보고 구독, 좋아요 눌렀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당시 자기들의 어려움 질문을 댓글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다. 그 나한테 전화 상담해서 상담료 몇만 원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나도 매일같이 소원을 빌고 매일같이 머릿속으로 기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나 나나 이 방송을 보시는 무당이나 일반인이나 내가 혼자서 마음으로 빌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비는 행위를 비록 내가 무당인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령님이 해줘야 돼요. 이 신령님이 여러분의 무당 내 신령님이든 제갓집의 신령님이든 그럼 결국 무당의 신령님도 제갓집 신령님도 결국 조상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상님이 움직여야지 조상님이 비로소 내가 도와주마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분처럼 나는 도대체 책을 보고 축원만 하는 게 안 된다.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무당. 이 상태가 진짜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고사, 치성, 살풀이, 홍수매기, 지금 삼재풀이, 액풀이 다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보시면 책을 채 한 줄도 주둘주 석줄도 한 페이지 반 페이지 한 장 못 넘겨서 누군가가 실리게 돼 있다니까. 그 누군가가 실리는 것이 진짜예요. 다만 지금 이분처럼 책장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누가 실리면 제일 좋아요. 다만 그 책장을 넘기고 나서 실렸어. 책장을 넘기기도 전에 실렸어. 그럼 그 실린 걸 풀어요. 근데 실린 걸 풀으면은 우리가 최소한 목적한 시간만큼 있단 말이야. 어느 경우 내가 50만을 받으면 30분, 100만을 받으면 1시간, 200만을 받으면 2시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너와 나와의 묵시적인 약속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DNA에 그냥 무당집에 생전하고 처음 와서 무당 선생님에게 굿이나 고사나 치성이나 이거를 생전하고 처음 하는 사람 너. 내가 무당 선생님한테 30만원, 50만원 주면은 한 30분 정도 쓱쓱 빌다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그걸로 만족한다. 내가 무당 선생님한테 100만원을 주면은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뭐라고 씹으려 줘야지 애쓰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다. 200만원을 드리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조상신이 나와서 녹두리를 하든 그 무당 할머니가 나와서 공수를 주든 아니면 책을 읽어서 시간을 때우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라는 불운한 역사 속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살하고 무당들이 모시는 신은 조상신이지만 조상신의 뿌리를 올라가면은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고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은 환웅으로 이어지는 환인천재 하늘의 민족이라는 천손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무속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굿을 못하게 일본 놈들이 강제로 막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징을 치고 뭐라고 하면은 잡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그 당시에 일본 놈들 눈을 피해서 굿이나 고사 치성을 할 경우에 이렇게 고리짝이라는 걸 긁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짝을 긁을 때도 영정은 가망의 우정도 가망이요 시위들 허도사 도라는 영정에 이렇게 삼박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태상왈 황천생아 왕지대야 이룰 조하성신여와 최선과 살명여와 태을리마 옥신도와 삼관도와 오제우와 지금 다행히 지금은 제가 속고리를 했는데 옛날에는 속고리가 아니라 사각으로 되는 고리짝이라고 괴짝을 긁어가면서 했어요. 속고리처럼 깊지 않고
고리짝 뚜껑은 좀 얇기 때문에 그 고리짝을 긁어서 하면은 이 장구채나 징채나 북채를 가지고 긁어대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보면은 그냥 방울소리만큼은 안 되더라도 뭔가가 오싹오싹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선망주상 후망주상 선망부모 후망부 아이고 내가 네 할머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징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양고장을 치거나 하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라이를 엎어놓고 다라이에다가 함지박 같은 걸 엎어놓고 거기에다가 물바가지 친다 그래요. 영정가망이 나부정가망 시위들아 솟아초라는 영정의 천물도 부정이요. 물바가지 때리는 풍습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만나본 노보살님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그냥 요령 하나만 흔들어 가면서 반드시 징을 치고 축원문이라는 경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축원문이라는 것은 조상님이 실리기 전에 우리 자동차를 운행을 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죠. 시동을. 시동을 걸어야지 자동차가 운행을 하잖아요. 이 축원문을 가지고 조금 읽는 거는 내가 조상님을 몸에 실기 위해서 시동 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은 시동 키는 만지질 않잖아요. 운행을 하면 축원문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정지해서 목적지 다 오면 그때 키를 잠가서 끄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남으면은 국어책 읽든 산수책 읽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은 이 자체가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징안 치고 그냥 책 보고 손으로 빌어고 읽어줘도 되고 그냥 방바닥을 때리면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제갓집들이 과거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징이나 고장이나 북이나 이런 거를 치면서 박자와 장단을 맞추는 것은 듣는 사람도 보기가 좋고 하는 나도 무언가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실리는 대로 제갓집이 성불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문이라는 거에 너무 매여버리면은 오히려 이것은 연기자가 된다. 축원문을 읽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영이 부족한 법사님들이 할수 없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축원문을 읽어주고 경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사님이라는 존재들이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에게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위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조상만 실려서 나머지 시간을 다 때우는 거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일, 고사치성, 이렇게 30, 50, 100, 150, 200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징을 안 쳐도 된다. 정문을 안 읽어도 된다. 축원문을 안 읽어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조상이 실려서 해주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고민하지 마십시오.